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강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환자분들께 만성 족관절 염좌, 만성 족관절 외측 불안정성 때문에 수술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계셔요. 급성일 때는 80% 환자분들은 다 보존적 치료를 하는데, 만성일 때는 반 이상의 환자분들이 수술을 받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시행하는 수술법이 MBO, 모더파이드 브로스트롬 오퍼레이션, 그래서 변형 브로스트롬 수식이라는 걸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왜 내가 수술을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모더파이드 브로스트롬 오퍼레이션, MBO 수술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만성 외측 족관절 불안정성 때문에 수술 받은 이후에 어떻게 이제 치료 과정이 진행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만성 족관절 외측 불안정성이라는 거는 뼈 모델을 보면요, 원래는 이제 이것이 이제 오른발, 오른발이고 피부를 이제 없앤 그런 뼈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보시면 이쪽이 외측 복승뼈인데요. 외측 복승뼈에 쭉 옆에서 보시면 오른발에 여기서부터 이 종굴에서부터 쭉에서 힘줄 깊숙이 들어가서 이쪽에서 비골 외측 복승뼈에 붙는 이게 인대가 종비인대입니다. 종비인대. 그리고 이쪽에 반투명한 거코 안에 깊숙한 부위에 이 비골에서부터 쭉 붙어서 여기에 거골에 붙는 게 전거비인대입니다. 그래서 잘안 보이시죠? 그래서 요뼈 모델로 보습니다. 이제 근육하고 반투명 막을 없앴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렇게 해서 이 힘줄 안으로 들어가서 요렇게 붙는 인대가 종비인대고요. 종비인대고요. 앞으로 살짝 돌리면 여기 비골에서부터 쭉 해서 거골에 붙는 게 여기에 전 거비인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행을 하다가 발이 아래로 이렇게 딱 접질리잖아요. 이때 모델로는 보행을 하다가 발이 안으로 딱 접질리면 이 외측에 있는 이 인대 중에서 이전 거비인대가 제일 잘 끊어집니다. 주로 한 80-90%는 여기에서 끊어지고요. 드물게 한 10% 정도는 여기에서 끊어집니다. 그래서 발목을 접질렸다 그러면 거의 80-90%는 손상을 받았다 그러면, 인대 손상을 받았다 그러면 여기서 손상을 받으십니다. 전 거비인대. 그런데 내가 너무 심하게 접질렸어요. 확! 체중도 확 실어. 발목이 진짜로 뼈는 부러지지 않은데 발목이 확 돌아가서, 그러면 얘도 여기서 끊어집니다. 이게 종비인대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끊어집니다. 여기서 끊어지면, 그러니까 전 거비인대가 먼저 끊어지고 종비인대가 끊어집니다. 그러면은 발목이 어느 정도까지 벌어지냐면, 이게 이제 정상 발목이라고 하면요, 여기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발목이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벌어지는 각도가 2도, 3도, 많아도 10도 이내. 근데 이제 전 거비인대랑 종비인대가 다 끊어지면 10도, 15도, 어떤 분들은 20도, 30도까지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급성이면 그냥 정상적으로 이렇게 딱 해서 기부스를 치료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전문적인 스포츠 선수, 프로 선수들이 아니면. 근데 만성인 경우에는 이게 이제 자꾸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인대가 여기서 나중에는 어느 정도는 붙기는 붙습니다. 아주 얇게. 그런데 늘어나서 붙어요. 빨랫줄이 팽팽해야 되는데 빨랫줄이 쭉 늘어나서 빨래가
땅바닥에 달랑말랑 그런 정도로 늘어나서 붙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평지길이라든가 아니면 보도블록 턱이라든가 등산길에서 자주 접질리는 겁니다. 문제는 자주 접질리다가 잘못해서 확 돌아가려면 나중에 뼈가 골절이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만성 족관절 불안정성이 지금은 괜찮은데 10년, 20년 지나잖아요. 그러면 반복되는 작은 외상이 10년, 20년 누적이 돼서 10년, 20년 지나면 퇴행성 관절염이 옵니다. 2차적 퇴행성 관절염. 그래서 그런 이유로 지금 현재 통증뿐만 아니라 미래의 관절염 예방 뭐 그런 목적으로 이제 수술을 하는 건데 수술은 간단합니다. 보통 뭐 짧게는 2, 30분, 길게는 3, 40분 걸리고 개방해서 하는 수술도 있고 관절경으로 하는 수술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전통적으로는 조금 째서 조금 절개를 해서 개방해서 이제 직접 인대를 튼튼하게 봉합해 주는 방법이 보편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수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간단한 게 이 뼈를 조금 이쁘게 다듬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대를 다시 땡겨서 여기다 꿰매주고요. 이 인대, 전거비인대를 땡겨서 꿰매주고 종비인대를 땡겨서 여기다 꿰매주는 겁니다. 뼈에다가. 어떤 상태로 얘가 이렇게 벌어지지 않고 이렇게 벌어지지 않게 요 상태로 요 상태로 그리고 앞으로 빠지지 않고 요 상태로 앞으로 빠지면은 벌어지는 거랑 똑같거든요. 옆에서 봤을 때 그런 상태로 봉합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튼튼하고 적절한 장력으로 튼튼하게 이제 봉합이 되면 정상의 기능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이제 너무 오래된 분이라던가 약간 원래 이제 인대가 가는 분들은 이게 봉합을 하려고 하는데 얘 실로 얘를 여기다 봉합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너무 가는 거예요. 그럼 봉합 자체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고 또 뭐냐면 봉합을 해도 여기서 또 끊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수술실에서 확인, 물론 MRI나 초음파에서도 미리 어느 정도는 확인이 가능하긴 한데 정확한 건 수술실에서 확인이 돼요. 그럴 경우는 어떠냐면 얘가 다시 끊어지거나 아니면 찢어지면 또 재발할 수가 있잖아요, 증상에. 그때는 여기다가 보강을 해주는 수술을 합니다.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본인의 다른 부위에 있는 힘줄을 조금 일부를 떼서 여기를 재건을 해주는 방법, 보강해주는 방법, 첫 번째. 두 번째, 남의 인대, 다른 사람의 인대, 제품이 된 다른 사람의 인대로 이제 보강해주는 방법. 예. 이게 전통적인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이고요. 세 번째 방법은, 녹지 않는 끈이 있습니다. 인조끈. 약간 두툼한 끈이 있는데요. 요즘 들어서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 그걸로 보강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걸 보강을 해줘서 그 위에 본인의 인대를 꿰매줘서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실에서 얼마나 얇아져 있냐에 따라서 수술 도중에 이런 본인 거나 타인 거나 아니면 제품으로 나와 있는 인조 끈으로 보강할 수도 있다는 거 이거를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은 이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잠시만요. 예. 수술은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피부를 이제 봉합을 하죠. 아까 된 이제 피부 절개를 어느 정도 하냐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어떤 분들은 세로로 이렇게 째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피부 주름 따라서 한 3cm 정도. 에서 4cm 정도, 3, 4cm 정도를 이렇게 피부 주름, 발에는 여기에 피부 주름이 이렇게 있거든요. 피부 주름을 따라서 절개를 해서 봉합을 하고 나중에 흉터가 좀 안 남게 하는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이용하시면 흉터도 거의 덜 남거나 안 보이게끔 수술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예, 여기까지가 이제 치료 방향, 왜 수술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수술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바로 이어서 수술 후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형외과 강찬입니다. 수술하고 나와서 옷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발목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불안정성으로 모더파이드 브로스트롬 MBO 술식으로 수술을 한 환자분들의 이제 수술 후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환자분은 수술하고 이제 수술방에서 나오실 때 이제 반기부스를 하고 계실 거예요. 반기부스를 하고 소독도 이제 두툼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에는 주로 수술방에서 핏줄을 하나 꼽아놓고 이제 실로 꼬매는 것보다 이제 테이프로 해가지고 흉터를 좀 덜 남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치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수술한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상처를 열어봐요. 그래서 핏줄을 이제 그날 뽑을 수도 있고 그 다음 날 뽑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나면 이제 피가 잘 안 나와요. 그때 테이프로 유지할 수도 있고 아니면 피부 본드가 있어요. 피부 접착제. 그러니까 나일론으로 꼬매면 꼬매는 부위에 이제 흉터가 남는데 꼬맨 자체로도 흉터가 남는데 그런 걸 안 남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바꾸고 소독도 가볍게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다가 한 수술하고 나서 한 3일에서 5일 정도 지나잖아요. 그럼 붓기도 빠지면서 피도 안 나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통기부스로 바꿔드립니다. 통기부스는 매우 간단해요. 제가 이제 나름대로 개발한 특수한 통기부스 방법인데 그거는 다른 동영상에서 환자분들이 보실 수 있는 그런 환자분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동영상이 있습니다. 통기부스 왜 해야 하는가, 반기부스 왜 해야 하는가 그런 동영상을 보시면 아 나는 이렇게 통기부스를 하는구나 라고 아실 거예요. 그 통기부스를 하면서 저희는 걷게 하십니다. 그냥 막 뛰어다닐 수는 없지만 그냥 살살 걸으시라고 합니다. 처음에 한 일주일은 한 체중이 한 3분의 2 정도 저울에 내 발을 올려놔서 꾹 저울을 눌렀을 때 내 체중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압력으로 걸을 수 있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통기부스 앉아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제 완전 정상적인 보행을 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럼 통기부스 기간은 어느 정도 되냐면 수술한 날을 기준으로 반기부스 며칠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기간을 포함을 해서 수술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몸무게가 적게 나가시는 분들은 3주에서 4주 3주 또는 3주에서 4주 사이. 그리고 몸무게가 이제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건장한 남자분들은 한 4주 정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통기부스를 하면 이렇게 좀 발목을 못 움직이게 딱 이렇게 해놓거든.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래도 통기부스를 하실 때도 발가락 운동은 하셔야 됩니다. 발가락 운동은. 그래서 발가락 운동은 꼭 하셔야 되고요. 제가 다른 동영상에 비골근 강화 운동이라고 이제 통기부스를 풀고 나면 비골근 강화 운동이라는 걸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평형관각 운동하고 비골근 강화 운동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통기부스를 하고 있을 때에도 환자분들이 하셔야 되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거를 잠깐만 보여드리면 예, 이게 제 발인데요. 발입니다. 통기부스를 하고 있는 기간에도 이 발가락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발가락을 움직일 수 있게 통기부스를 해드리거든요. 통기부스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여기서부터 이만큼만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만큼. 이렇게 뒤꿈치 빼고 이렇게. 그래서 되게 편한데요. 발가락 운동은 하셔야 나중에 발목 제어를 잘 하고요. 그런 다음에 통기부스를 하고 있을 때도 발을 위로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여기 아니라 이쪽으로 하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니 통기부스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하냐 안 움직이는데 맞습니다. 안 움직입니다. 대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 근육에 힘이 들어갑니다. 비골 근육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등척성 운동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면 이 비골근이라는 게 접질리는 걸 예방하는 방지해주는 이렇게 접질리는 걸 방지해주는 근육이거든요. 이 근육을 강화시킴으로 해서
나중에 접질리지 않게끔 하는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통기부스를 하고 있을 때도 이 운동 10초 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그냥 TV에서 뉴스 보거나 드라마 보실 때 소파에 앉아 있다가 지금 키부스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10초 쉬고 10초 쉬고 물론 안 움직입니다. 발목이. 네, 키부스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하는 겁니다. 10초 쉬고 10초 쉬고 10초 쉬고. 그리고 사실은 서 있을 때도 이렇게 서 있으실 수 있게 기부스도 해놓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시다 그러면 무릎을 살짝 구부리셔도 되고 펴셔도 되고 이렇게 외발로 서는 연습도 하시는 겁니다. 균형 잡는 운동. 기부스를 한 상태에도 가능하시면. 그래서 기부스를 하고 있는데 무슨 물리치료니 운동치료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10초 쉬고, 10초 쉬고, 그리고 가능하다고 하면 왼발로 이렇게 서는 연습 하시고 발가락 운동을 하시고요. 이게 환자분들께서 기부스 하고 있는 동안에 하셔야 되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예, 기부스 하는 동안에 하시는 운동법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무게가 적게 나가시는 분들은 한 3주.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한 4주 정도 기부스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걸으신다고. 자, 이제 기부스를 풀 시간이 됐어요. 이렇게 풀으시면 이제 일반 보행을 다 가능하십니다. 일반 보행을 다 가능하시고 이제 운동 치료도 하셔야죠. 물리치료도 하셔도 되고 운동 치료도 하셔야 되는데 이때 이제 시기별로 해야 되는 운동 치료가 따로 있습니다. 그걸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운동 치료하면서 주의해야 될 게, 수술하고 나서 한 3개월까지는 테이핑 그리고 발목 보호대를 이제 적절하게 착용을 하고 이용을 해서 수술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접질리는 것을 방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술하고 3개월까지는 이게 봉합한 인대가 완전하게 이제 치료가 되는 데까지 어느 정도 걸리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기부스를 풀고 나서 하는 운동을 먼저 보여드리고, 예, 그런 집에서 혼자로 자가로 하실 수 있는 운동을 보여드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일반 보행 시에 테이핑 또는 운동 시에 그런 보조기 보호대를 두달더 착용하는 그런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다시 제 발입니다. 자, 이제 환자분은 수술하고 4주에서 수술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3.5주 또는 4주, 길게는 5주 정도 지났어요. 이제 기부스를 풀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되네요. 이때 이제 환자분이 한두 달 정도 하셔야 되는 운동이 있어요. 뭐냐면 일단 이 운동을 먼저 하시는 겁니다. 뒤로 완전히 제끼는 운동. 자, 드라마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10초. 뒤로 완전히 이렇게 제끼는 10초 쉬고. 그리고 10초 쉬고. 근데 갑자기 하면 아프거든요. 그래서 강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딱 잡고 아프기 시작한 것보다 조금만 돼서 10초 쉬고. 그리고 아프기 시작한 것보다 조금만 돼서 10초 쉬고. 이거를 아침에 10번, 오후에 10번, 저녁에 10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무리는 이겁니다. 마무리는 모든 운동의 마무리는 한 20, 30초씩 이렇게, 그리고 살살 세게 하는 게 아니라 살살 이렇게 이런 운동을 아침, 점심, 저녁을 합니다. 얼마까지? 기부스 풀르고 한 달간 하시는 거예요. 기부스로 한 달간. 근데 기부스 풀르고 양반다리 하려고 하면 잘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쪽을 수술해 놨기 때문에 얘가 이게 잘안 되거든. 안으로 이렇게 꺾여지는 거. 옆에서 보면 아까 때 뒤로 제끼는 거랑 발바닥으로 제끼는 거는 기부스 풀르면 바로 운동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의하실 게 양반다리 하면 이렇게 되죠. 양반다리 하면 이거는 바로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최소한 기부스 풀르고 나서
2주에서 4주 정도 지나고 안전하게 하시려 그러면 기부스 풀고 나서 4주 정도 지난 다음부터는 이제 이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양반다리 할 때 이 운동. 이 운동은 왜냐하면 이제 4주 정도 지났을 때도 어느 정도 여기 얼기설기 다 아물긴 했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은 거기가 이제 무리가 될 수 있거든요. 아무는데. 그래서 좀 늘어나서 아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두 달 정도 지나면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이 수술을 하면 잘못하면 이제 이게 너무 이 운동을 안 하면 나중에 양반다리 할 때 오히려 더 이게 더 뻑뻑하니 잘 안 돼요. 예전에는 자주 접질른 게 문제였는데 이게 이제 이 운동을 안 하면 너무 뻑뻑해져서 양반다리가 잘 안 되는 게 또 문제일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수술한 지 두 달 또는 6주 그리고 기부스 풀런지로는 한 달 또는 2주가 지난 다음에는 이 운동을 하는 겁니다. 강도는 아프기 시작한 것보다 조금만 더 10초. 아프기 시작한 것보다 조금만 더 10초. 이거는 아침에 10번, 오후에 10번, 저녁에 10번. 마무리. 마무리. 그러면서 수술한 부위는 자꾸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기부스 풀고 나서는 유착이 덜 되게 그리고 통증이 덜 생기게. 만약에 요 수술한 부위가 수술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도 많이 불편하잖아요. 그럼 여기다 주사 한 대 맞으면 많이 좋아져요. 그래서 주사 맞는 것도 방법도 있으니까 그거 알고 계시고요. 또 하나 기부스 하면서도 가능하면 하실 수 있으면 하시라고 한 운동이 있는데요. 살짝 바꿔볼게요. 집에서 외발 운동을 하는 겁니다. 외발 중에. 근데 양팔을 벌리고 하면 안 되고요. 팔짱 끼고 버티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드라마 보실 때, TV 보실 때. 이거는 평형 감각을 증강시키는 운동이에요. 즉 다시 접질리지 않는 센스, 감각을 키우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팔꿈치 잠시만요. 예, 방송이 끝났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외발로 이렇게 팔짱을 끼고 제가 팔짱 끼는 모습을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잠시만요. 아, 팔짱 끼고 하는 다른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게 팔짱을 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게 좀 불편할지 모르는데 나중에는 이게 좀 너무 쉬워요. 어느 정도 하냐면 반대편이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는 겁니다. 최소한 한 번 할 때 뭐 1분 이상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균형 감각을 잡아야 이 능력을 키워야 다시 접질리지 않는 힘이 커지는 거예요. 아까 비골근 강화 운동 말씀하셨죠? 바깥쪽 위로 이렇게 하는 운동. 그 운동과 함께 이런 평형 감각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쉬우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베개를 놓습니다. 이거는 이제 베개가 아닌데 집에서 사용하시든 베개든 뭐든 베개를 바닥에다 놓으시고 베개 위에 올라가서 합니다. 베개 위에 올라가서 그럼 좀 더 어려워요. 베개 위에 올라가서 그래서 자빠지지는 않으시니까 집에서 하시면 베개 위에 올라가서 또 운동을 합니다. 그런 운동을 하셔야 수술 후에 나중에 운동을 하더라도 이런 그 접질리지 않으려고 하는 센스의 감각이 키워지는 겁니다. 예, 이제 수술 후 치료 설명 거의 막바지까지 왔습니다. 자, 뭘 말씀드렸냐면 통기부스 하고 있을 때 하는 운동, 통기부스를 풀고 나서부터 해야 되는 발목을 뒤로 제꼈다, 발바닥으로 제꼈다, 그리고 가볍게 돌리는 운동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통기부스 풀고 나서 또 바로 할 수 있는 게 평형감각 운동, 팔짱 끼고 외다리로 오래 버티는 운동. 그게 쉬우면 베개에서 하라고 말씀드렸죠. 베개에서 하는 방법. 그리고 수술 후 기부스 풀고 최소 2주, 보통 4주 정도 더 지난 다음에 수술한 날짜로 따지면 6주에서 8주가 경과한 다음부터 해야 되는 운동, 양반다리에서 요렇게 하는 운동, 그죠? 이렇게 하는 운동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도 중요한 이유가 안 하면 나중에 양반다리 할 때 뻑뻑해요. 그거 알고 계시고요. 강도는 항상 그렇습니다. 강도는 안 되는 것보다 조금만 더 해서 10초, 안 되는 것보다 조금만 더 해서 10초 또는
아프기 시작한 것보다 조금만 더 해서 10초, 아프기 시작한 것보다 조금만 더 해서 10초. 이것을 아침에 10번, 오후에 10번, 저녁에 10번. 양반다리 운동도 아프기 시작한 것보다 조금만 더 해서 10초. 또는 안 되는 것보다 조금만 더 해서 10초. 이것도 아침에 10번, 오후에 10번, 저녁에 10번. 그리고 모든 운동의 마무리는 혼자서 발목 돌리고 10여 초. 그 다음에 손으로 잡아서 가볍게 발목 돌리고 한 10여 초. 자, 여기까지가 스스로 재활 운동 치료입니다. 수술 후. 그러면 환자분은 수술하고 2개월이 지나면, 즉 깁스 풀고 한 달이 지나면 가벼운 조깅이라던가 수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술 후석 달, 깁스 풀고 두 달이 지나면 축구, 농구 같은 경우를 아주 그냥 프로처럼은 아니더라도 웬만큼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수술 후 3개월이 지나야 이제 치료가 거의 종결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에 다시 접질리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러려면 무엇을 저희들이 주로 이제 처방을 하냐면요, 테이핑. 스포츠 선수들 하는 테이핑, 그 피부에 붙이는 테이프가 따로 있습니다. 그 테이핑을 이제 일반 불안하면 일반 보행할 때, 아니면 이제 비평지길 길을 걸을 때, 운동할 때 수술을 3개월까지 하시라고 하고요. 그리고 특히 비평지길 걸을 때, 운동할 때, 등산할 때 하시라고 하는 게 발목 보호대입니다. 발목 아대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하시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동영상을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은 이 동영상을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고 테이핑과 발목 만성 급성 염좌에서의 테이핑과 발목 보호대라는 동영상이 따로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자세하게 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치료가 이제 거의 종결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수술하고 나서 한 3개월 후에 발목 꺾는 엑스레이 찍어봐서 괜찮은지 확인하고, 그리고 6개월, 1년, 2년 이렇게 추시를 하면서 엑스레이랑 필요에 따라서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 정상측하고 벌어지는 각도라든가 인대가 치료되는 과정을 이제 검사를 하시는 겁니다. 자, 충분히 환자분께 설명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외래나 병동에서 진료를 하면서 그냥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이게 시간적인 게잘 맞지 않다 보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통해서나마 환자분들이 외측 측부인대 불안정성이 뭐고, 내가 왜 수술해야 되고, 수술 후에 어떤 치료 과정을 겪으며, 수술은 언제쯤 종결이 되는지, 그리고 치료 방법, 수술 후에 치료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환자분들이 입원 기간을 설명하세요. 입원 기간은 보통 수술하기 전날 입원하셔서요, 다음날 수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빨리 퇴원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날 퇴원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실밥 다 뻗고 깁스 하고 가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입원하는 날까지를 포함해서 입원 기간은 보통 3, 4일에서 길면 일주일, 대부분 한 4, 5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여기까지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